안녕하세요. 송어육매장입니다. 전번에 제가 11월 말에 저 위에 밭에 이제 TV하고 미량유화소하고 뿌리고 노타리를 쳤는데요. 지금은 이제 해가 바뀌어가지고 2020년 오늘이 1월 20일인데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아가지고 지금 제가 그동안에 토끼에서 거름 나온 거 그걸 비료봉지다 몇십 개 담은 거 모아놓은 거 하고 또 TV하고 해서 여기다가 지금 뿌렸습니다. 면적은 넓지 않는데 잘해봐야 한 60-70평 되는 정도인데 여기다가 지금 이제 저 SS 방제기로 실고 와서 여기다가 이제 뿌리고요. 지금 이제 경유로다가 이제 노타리를 쳐놨습니다. 그래서 여기다 이제 노타리 치기 전에는 TV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석회는 매년 뿌렸으니까 한 100평에 저희는 한 3부대 정도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붕사도 조금 뿌리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도 조금 뿌리고 그 다음에 용성인비도 한 조금 뿌렸습니다. 그래서 이제 복합비료만 이제 3월 말이나 이제 그 4월 초에 고추 심기 전이 한 3주나 4주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복합비료는 지금 뿌리면은 증발이 되기 때문에 안 뿌리고 이제 복합비료 하나만 빼고 나머지 한 6가지는 다 뿌렸습니다. 그래서 이제 노타리를 이제 한 몇 번 왔다 갔다 쳐놨으니까 그동안에 가스도 더 미리 땅에서 수분을 좀 빨아먹고 또 이런 석회라든지 여러 가지 미량 요소도 또 충분히 분해가 돼서 땅속에 스며들고 그러면 이제 고추 심었을 때 잘 빨아먹을 것 같아서 올해는 좀 미리 해놔봤습니다. 그래서 올해는 지금 한겨울인데도 날씨가 좀 따뜻해서 이렇게 경기도 다 치고 참 올해는 그 따뜻한 게 좋은 점도 있지만 물론 이제 겨울에는 또 겨울답게 추워야 여러 가지 병해충에도 이제 덜 걸릴 수도 있다고도 보는데 일단은 날이 올해는 좀 덜 춥기 때문에 눈도 좀 많이 안 오고 그래서 이게 한겨울 1월 20일인데도 이게 노타리를 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지금도 땅이 안 오르신 분들은 TV를 많이 내실 경우는 땅이 안 오르셨으면 좀 내고 노타리 쳐놓고 미량유수 좀 뿌려놓으시면 이제 3월 말이나 4월 초에 한 번에 6-7가지 다 뿌리고 노타리 치시고서 비 안 오고 그러면 가스 분해가 좀 덜 되니까 염려스러우니까 좀 미리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. 그래서 단지 TV를 조금만 내시고 뭐 비료 많이 안 뿌릴 때는 덜한데 좀 고추를 잘 되기 위해서 TV를 좀 많이 뿌리고 비료도 좀 뿌리고 그렇게 할 때는 좀 미리미리 내년부터는 좀 가을에 해놓으시면은 굉장히 좋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날씨가 좀 따뜻하고 그래서 또 경기로다가 노타리 쳐서 고추 심을 곳을 마련해서 놓았습니다. 이상으로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